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토입니다. 제가 옛날에 버킷리스트 적었던 거에서 이제 카페 알바하기도 있었었는데 오늘 체험을 하러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건강진단 결과서 여기 보시면 다행히 다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 알바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이라 좀 긴장이 되고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좀 하러 왔습니다. 제가 건강진단도 이렇게 떼왔거든요. 보시면은 다 정상입니다.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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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아,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처음 해봤는데 카페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뭐부터 해야 될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제가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와우. 네. 와우. 저 이 안도 처음 들어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뭐 있는지 한번 쭉 봐주시고. 네. 일단은 주문이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네네. 와. 조리풍도 있네요? 네, 저희가 조리풍 들어가는 메뉴들이 있어서. 아. 처음 이제 만들어본 아메리카노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래 워낙 맛있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그래도 제가 만든 거니까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 와 진짜. 네.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아까 오면서 커피를 마시고 왔거든요, 선배님. 다르네요. 여기에서 마시네요. 확실히 마시네요. 네, 확실히 더 맛있고. 근데 또 제가 얼음을 넣어서 그런지 얼음. 와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할 게 엄청 많네요.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제일 쉬운 거 배운 거 아니에요, 선배님?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여기 무슨 조리뽕 막 쿠앤크 요거트 이런 거는 제가 못 할 거 같은데. 라떼까지는 그래도 제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러면 제 라떼를 따뜻한 걸 한 잔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스프레소 원샷이면 되겠죠? 투샷이요. 아, 투샷. 미디움은 아, 미디움 투샷. 아까 저 원샷 아니었어요? No. 자, 투샷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런 거 할 때 이제 옆에서 이걸 또 하고, 그죠? 이거를 이렇게 쭉 따르고 그리고 요거를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직접 만들어요. 아, 자 밑에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선배님 방송 엄청 잘하시네요. 우유를 자 이렇게 바닥까지 꽂는 거죠. 라떼까지는 그래도 제가 한번 가득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득 자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있는 척 돌리면서. 오, 향이 되게 좋은데요? 이제 사태를 이렇게 네, 보이시죠? 그럼 한번 맛을 한번 봐주세요. 해도 괜찮겠는지 제가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거는 전부 다 닦아주시면 아 그쵸 네 근데 저희는 여기 린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사용했던 거를 뒤집어서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걸 꾹이요? 네. 우와! 와, 와 여기 엄청 신세계네요. 이런 거 사람이 처음 봤어요. 이거 사고 싶다. 와 이게 엄청 간편하네요. 확실히 여기는 그 좀 할 게 좀 덜하네요. 할 게 덜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진짜.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뭐 만들어 보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좀 물어봤던 게 조리퐁으로 뭐를 하는 건지가 조리퐁으로는 저희가 프라페라는 메뉴가 있어요. 얼음이 들어가는 아 프라페 그걸 이제 만드는 한번 만들어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금 달달하실 수도 있는데 아 뭐 당 떨어질 때마다 살짝씩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 우유를 넣고 우유를 제가 넣어볼까요? 네 그리고 조리퐁이 들어가니까 조리퐁을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한 번, 자, 두 번, 자,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와우. 그리고 미디움 네.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꺼져 있어요. 전원을 켜주셔야 돼요. 자, 이건가요? 이거는 아, 이거 아닌가요? 1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너무 솔직히 말해서 좀 이쁜 것 같아서 네. 요거는 제가 오늘 같이 온 매니저 친구에게 줘도 될까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잘 가시겠습니다. 아, 이거, 이게 그 조리뽕 이름이 뭐예요? 프라페입니다. 아, 조리뽕 프라페. 프라페.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고. 자, 보이시죠? 요거는 조리뽕 위아래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아직 맛을 못 봤는데 한번 맛을 보시고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 정도면은 내가 돈 내고 사 먹겠다. 제가 다른 데에서도 조리뽕 라떼를 아직 한 번도 먹어본 거예요. 아, 저도 그래서 오늘 사실 신기해가지고 좀 배워봤는데 한번 맛을 한번 봐봐주세요. 오, 너무 진지한데? 그죠? 나 어때? 맛있어요? 달아요? 네, 달아요. 그 농도 적당합니까? 그 제가 직접 다 그죠 이렇게 네 번 해서 그렇죠. 다 넣은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아직 더 끝난 게 저희가 손님 나가기 전에 홀더를 해서 아 오, 저기 저희 손님 저 손님 야 홀더도 껴주세요. 자 이제 슬슬 왠지 손님이 오실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 시간 때 이제 그 손님 왔죠. 요땐 조용히 하고 있어야겠죠? 아 이렇게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럴 땐 보통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긴장하고 있으면 되나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아 예 예. 여기서 빌즈가 나올 거니까 빌즈를 확인해 주시면 이게 뭐가 나올지가 엄청 긴장되네요. 오늘은 비가 안 와가지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날씨 너무 좋아요. 원래 비가 계속 온다 그랬는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콜라떼는 저희가 그 딴 데보다 조금 더 달아요. 네, 그리고 확실히 그 꿀도 몸에 되게 좋잖아요. 네, 조금 더 좋아요. 네. 수박 주스는 네네네. 진짜 수박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저희가 아침마다 마트가 사옵니다. 더 넣어주실 수 있나요? 더, 아, 제가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 딱 첫날 기념으로 네,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몰래 저희가 조금 더 네, 넣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자, 말씀해 주신 대로 꿀라떼랑 수박 주스를 주문해 주셨는데 콕 안 네. 주시면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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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르는데. 그렇죠. 일단 꿀 같이, 라떼예요. 네. 라떼는 그렇죠. 우유가 들어가고요. 네, 그렇죠. 네, 그 전에 저희가 미디움 사이즈는 투샷이 들어가니까 네, 네, 네. 네, 투샷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아, 되세요. 그러면은 투샷을 누르고 네. 투샷을 누르고 우유를 미디움이죠. 네, 근데 시원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아이스. 얼음을? 아, 넣어주시고. 네. 이걸 넣어주고. 제가 탈탈 털어 넣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라도 아까 저기 하게. 네. 너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하니까, 네. 또 도와주시니까. 아이고. 네. 한 방 갈게.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 사실 수박 주스 좋아하는데. 네. 수박 주스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다음에 한번 먹어. 이거 어디까지 넣을까요? 아까 많이 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뭐 원하시는 만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뚜껑 없이 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바로 입에 예. 예, 됐습니다. 되게 많이 드린 것 같지가 않은데요. 아, 라떼보다 양이 적어 보이는데. 아니요, 아니요. 자, 잠시만요. 자, 여기 주문하신 그 뭐 주문하셨죠? 그 어디 있죠? 아, 그 이거 뭐야? 라떼는 좀 저어서 드시면은 네, 더 맛있을 겁니다. 수박 많이 넣었으니까. 네. 네. 수박 아마 본연의 맛이 날 겁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일단 성공했습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십시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그 다음으로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와요? 뭐 여성분들은 바닐라 라떼 주로 많이 드시고요. 아, 바닐라 라떼 맞아 맞아. 저희 매니저 그 형 중에도 한 분도 이것만 먹더라고요. 바닐라 라떼. 네. 그래서 뭐 비중으로 따면 바닐라 라떼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다음으로. 아 네네네. 또 누가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